자, 아홉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인중개사 하는데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 실속 없습니다. 대체 풀 땡겨서 집 사거나 월세 살아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이 달리니까 엄청 많이 써먹네요. 이거 바로 여기 적힌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일요일 날 특근이 있어서 퇴근길에 장 보고 왔는데 엘베에서 옆집 모녀 만났어요. 제 장인이 이사 왔을 때 인사하고 딱히 마주친 적은 없었는데, 아줌마가 주말에도 일하나 봐요. 근데 여기 월세는 얼마예요? 이딴 거 물어보.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별걸 다 물어보. 여친은 있냐? 회사가 어디냐? 전세나 매매냐? 물어보고. 아니, 왜 궁금하냐고, 이 아줌마야! 관심 꺼! 라는, 네. 댓글이었네. 근데 이분도 좀 난리 섰네. 알베타마 이런 경우 있겠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근데 너무 근데, 뭐, 물론 저렇게 좀, 오지랖퍼 쳐 물어보는 건 잘못했는데, 이분 반응도 좀 너무, 너무 냉소적이다, 맞죠? 너무 냉소적이네. 옆집 모녀. 일단 중요한 게, 옆집 모녀분이 일단 예쁘지 않은 게 확실하네요. 예. 예뻤으면 아마 이런 말안 나왔을 텐데, 예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 스타일 아니거나. 전 사실 옆집, 윗집이 누군지 몰라요. 저도. 누군지 몰라. 최근에 마주쳤나 보네. 근데, 뭐, 이분도 너무 쓸데없이 이것저것 물어본 거는 좀, 잘못했네. 잘못했는데, 이거, 우리, 저, 누구지, 대지르 님이 이 댓글에 적었거든요. 근데 너무 본인이 좀, 반응이 좀 그렇다, 이게. 아줌마가 좀 츤데레처럼 이제 너무, 예, 너무 이렇게 사사건건 물어본 것도 있는데 너무 본인이 너무 받아치는 것도 이분이 약간 얘기할 때 보면 너무 인간미 없이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번 지적질 하긴 했지만 현실에도 좀 그랬나 보네. 그런데 좀 심하긴 했다. 여기 월세는 얼마예요? 아니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사무실 나와 있잖아. 아니면 네이버에 치면 나오잖아. 네이버 부동산 치면 나와요, 아파트. 월세에만 나오는지. 아니, 집에 컴퓨터가 없어. 스마트폰이 없어. 요즘에 집에 데스크탑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여러분, 월세 알고 싶잖아. 네이버에 여러분 아파트 브랜드 치고, 거기에 전월세 검색하면 나와. 친절하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아주머니 분이, 전자기기 익숙하지 않은 것 같네요. 스마트폰 검색하면 나오는데, 얼리어답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냐 매매냐? 전세나 매매도 네이버 부동산 지금 나온다니까? 근데 그거 있나 보네요. 아주머니가 우리 대지리님한테 관심 있나 보네. 사실 나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처음 봤어, 나는. 난 살면서 누가 우리 집에 뭐 얼마 주고 들어왔냐, 저 사람 여친이냐, 이런 거 얘기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이런 거 물어보는 자체가 저 아주머니님을 좋게 보네요. 좋게 보는 거 있네요. 근데 저런 거 물어보는 게 지금 실례긴 하다, 맞죠? 요즘 사회에서. 근데 나는 이거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대지르님. 이거 영상 보시면 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냐. 근데 이거 왜 물어보는 거지, 이게? 관심이 없다면 안 물어볼 텐데. 관심이 없다면. 아니면 자기들 팔려고 하나? 자기들이 그집팔때 알아보려고 하나? 그러면 저기 부동산 사무실 가면 알아볼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여친은 있냐? 근데 이 아줌마가 아주 팔부출이긴 하네. 근데 대답이 좀 그렇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하면 약간 기분 나쁜 말이잖아. 약간 감정이 섞인 말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우리 대지리님도. 막 이래 물어보잖아요. 월세 얼마냐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그거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못 물어보거든요. 예. 네. 근데 너무 난이 섰네. 이걸 살갑게 받아주는 센스도 필요하거든. 뭐냐면, 아줌마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젊은 총각이 주말에 일하나 보네. 아, 예, 저 회사가 주말에 좀 바빠가지고요. 얘기하면, 월세 얼마예요? 월세, 모르겠어요. 저 월세, 부동산에 딱히 관심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암튼 네 들으셨으니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약간 감정 섞인 말이고, 누가 보더라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기분 나쁜데 왜 자꾸 물어보냐, 이런 대답이죠. 근데 관심이 있었나 봐요. 예, 그렇죠. 맞죠. 노는 이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센스 있게 대답하면 되거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불쾌했나 봐, 이거.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그 아줌마도, 야, 이 젊은 총각 굉장히 좀 뭔가 좀 너무 매너가 없네. 왜 이렇게, 아니, 기분 나쁘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 회사가 어디냐? 뭐 사익감 말아보려고 하나? 근데 좀 심하긴 하네. 회사가 어디냐? 아니, 살면서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봐요. 어디 다니냐 이런 얘기를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처음, 살면서 나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네.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뭐 엘베 탔는데, 이웃집이야. 어디 다니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나도 한 번도 물어본 생각이 없었거든요. 무조건이 뭐 하세요? 전 옆집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희 집 옆집에도 신혼부부 사는데 뭐 하는지 몰라. 뭐 하는지 몰라. 회사 어디냐? 중소기업 다닌다 하면 돼, 중소기업. 회사 공장 다닌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얘기를 할때 이게 요령이 필요하거든. 대답을 하되 약간 명확한 답이 아닌 거 있잖아요. 약간 두루뭉실한 대답을 하면 못 받아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질문 올수 있잖아. 돼지는 잘 들어요. 앞으로 이런 질문 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기분 나쁜 거거든. 누가 봐도. 이게 만약에 사람마다 있잖아. 만약에 좀 성질 나쁜 사람한테 걸리면 좀 큰일 날수 있어, 이게. 돼지는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해, 이게. 살면서. 이게 감정 섞인 말이거든.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이웃한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답을 했어. 그 성격이 나빠. 그러면, 아니, 나이도 어린 청년이 그 어른한테 왜 이렇게 감정도 나와? 그러면 싸울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나?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게 충분히. 이건 조심하는 게 좋아요. 정말로.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기분 나쁜 거도 누가 봐도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얼마 합니까?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절대 제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 성질 나쁜 사람한테 걸리면 또 골치 아프니까 두루뭉실 적당히 얘기하는 게 요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살면서. 너무, 너무 이렇게 나이 서면 본인한테 피해가 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웃 보잖아요. 이웃 보면,
물어보잖아요. 아, 그냥 뭐, 그냥 요 근처에 공장 다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보면, 저도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예. 네. 아니면 뭐, 여친 있냐? 아, 그거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건 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네, 하면서. 아니면, 혹시 그런 거왜 물어보세요? 뭐, 여자다 소개시키려고?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약간 받아치는 센스 있지. 아줌마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줌마들이 너무 철판을 치는 것보다 적당히 받아주는 거 있잖아. 적당히 받아주면서 요령껏. 여친 있냐? 그러면, 없는데 뭐 하나 소개시켜주려고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아줌마들하고 너무 적을 두면 또 피곤해, 이게. 적당히 받아주면 되고, 적당히. 근데 우리 돼지느님이 그런 거 싫나 보네요. 난 너하고 절대 친하고 싶다. 말 섞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약간 이런 식이네. 그러면 정신없이 계단으로 다니세요, 계단으로. 운동된 거 좋잖아.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계단으로 다니면 되겠네,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근데 요즘에 아파트에서 저렇게 물어보는 게 있나? 저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살면서 누가 이제 뭐 이웃하고 마셨지만, 뭐 아는 사람인가, 뭐 여기 얼마 들어왔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왕래가 없거든요, 아예. 이웃하고. 왕래가 얼굴 거의 없어요. 아마 그분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야. 제가 유튜버인지 모를 거야, 아마. 썰 푸는 사람인지 모를 거야, 아마 옆집은 지금. 전 옆집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도. 관심이 없어, 그냥. 근데 이게 너무 편해. 서로가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편합니다, 이게. 근데 좀 기분 나쁘긴 했다, 그 아주머니가. 예. 근데, 대지리님도 적당히 둘러치고 빠지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저 아주머니가 좀선 넘긴 했어. 예. 여러분 살면서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둘러대는 센스는 필요합니다. 적당히.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날썩에 반응하면 또 상대방이 또 거기에 대해서 대뜸 뭐라 할수 있으니까 적당히 대답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주머니들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주머니들하고 괜히 뭐 이렇게 뭐좀 감정 섞여봐야 좋을 게 없어요. 네. 아주머니들하고.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제일 좋아. 아무튼 아주머니, 오지랖증 그만 부려요, 오지랖증. 알아서 뭐 하려고. 아줌마가 이 아파트 다 샀어? 아파트 다 아줌마 거야? 아니잖아요. 아무튼 근데, 말안 서는 게 낫네. 생각해보니까. 아주머니 잘 들어요. 제가 아무리 만난 사람이 없고 싱글로 살아도 댁딸 안 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대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 못 하겠지. 이렇게. 앞으로 살면서 아무 피해 안줄 테니까 가시던 길이나 가세요. 예. 네. 아무튼 서로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뭐 아파트나 빌라 안에 살아도 서로 쓸데없이 알고 지내지 맙시다. 쓸데없이. 예. 피해 안줄 테니까. 서로 모른 체하고 넘어간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